불체포 포기를 칭찬하더니 점점점.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찬사, 극찬 이런 수준의 평가가 좀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답게. 물이 끓었을 때 적당한 타이밍에 라면을 집어 넣어야지 라면 쫄깃쫄깃 잘 익고 맛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흔히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 사안마다 그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한다는 아니고요.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예, 화면으로 보신 그대로예요. 아, 다른 의원들은 사안마다 다르다. 혹은 이재명 대표 포기와 당은 별개의 문제다. 일종의 이재명 대표 거리두기입니까? 뭐라고 판단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이제 그 찬사를 보낸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정성호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했다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 대선 때부터 수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런데 본인 제일 큰 혐의들 대장동 또는 위례 FC 전부 이게 불체포 특권 행사했잖아요. 노웅래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다 행사했잖아요. 예. 이래놓고 이게 이제 와서 조금 이게 이제 뭐 백현동이나 쌍방울에 이게 영장함 다투볼 만하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경미한 게 아닌가. 이런 이게 꼼수로 또 이게 현실적으로 여름에 핵이 열어서 과연 이게 방탄하면 여론 악화될 거 아닌가. 이런 이게 꼼수로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중요한 혐의들. 다 이게 이미 불체포 특권 행사했잖아요. 예. 저는 찬사 보낸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제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이제 뭐 혐의 남은 거 백현동이나 쌍방울이나 정자동이나 이런 거는 이게 본인은 다투볼 만하니까 멋있게 폼 잡고 본인에게 포기한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의원들 특히 돈 받은 현역 의원들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이게 포기하고 나갈 것인가? 돈 받은 의원들도 이게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돈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예. 의혹을. 또는 또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의원들 중에 안민석 의원. 이분에게 안민석 의원은 독일의 검찰까지 확인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영장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포기할 것인가? 투쟁했던. 또는 이게 그 고발당한 장경태 의원들. 또는 이제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명예훼손 영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우리 다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의원들의 불만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포기와 당은 별개다. 왜냐하면 찬사를 보내더니 왜냐하면 이재명답다라는 평가도 당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지 뭐 의구심을 받는 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서종석 국장님, 그 검찰에 일단 두 번 나갔다가 본인이 먼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송 전 대표가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투항 노선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미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단 돈봉투 사건 때문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민주당도 지금 탈당을 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외롭고 이 맞서서 지금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자신이 지역구도 뭐 이렇게 물려주고 자신이 그 이재명 당대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니까 당장 이거 나한테 이 불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투항 노선이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좀 강하게 좀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뭐 이른바 간디 무저항 노선을 걸은 간디와 같다라고 예.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포기 선언을 좀 칭찬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데서 오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저런 걸 떠나서 그동안에 우리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가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선언은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으로 가려면 민주당 전체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가야 된다. 음흠. 현재 상황이 뭐 한 20명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 한다만 이런 네. 말이 많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지만 좀 더 그 과감한 그런 포기 선언 이런 것들을 내놔야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더 사랑을 받지 그건 당대표 일이고 나랑 관계없다. 그럼 당대표의 선언이라는 게 일개 의원도 아니고 당의 대표가 이런 선언을 한 건데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진정성이 벌써 빛이 바래는 그런 흐름이 돼버려가지고 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표라 대표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뭐 이심 송심 논란도 있었고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말을 좀 이렇게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좀 저도 이례적으로 처음 봐서 야당이길 포기하는 투항 노선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아마 송영길 대표는 지금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좀 강하게 싸워주길 바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은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예. 또 다른 민주당으로서의 도덕성 회복을 또 걸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야당 탄압이고 표적 수사를 할지라도 당당하게 법원의 재판을 영장실질을 통해서 예. 막아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요. 야당 탄압도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걸 단호하게 맞서서 또 법원의 재판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저 화면은 일방 출두했을 때의 모습이죠.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아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까지 열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개혁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23년 6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동. 국민의힘으로. 정치해요. 국민의힘으로. 정치해요. 그거는 아마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자기 존재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끌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 한 60여 명이 모여서 서약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뭐 그건 김기현 대표 정치적 뭐 셈법 아니야 이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아까 추미애 전 장관 이게 두 분 다 두 사람 다 민주당의 전직 대표들인데 이재명 대표의 무저항 정신이 인도의 간디와 같다. 참 눈물 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납니다. 저 얘기를 들은 인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자칫하면 외교적 문제도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운 간디, 무저항 정신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무저항 정신은 그게 아닐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인도의 상황과 같다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과한 비유죠. 지금 저 그래픽 보시면 예. 그냥 다 전현직 민주당 대표예요. 현직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또 전직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정치 논리로 포장하고 포장하다 보니까 간디가 나오고 무저항 정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 예. 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두말하지 않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어떤 움직임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이 대의 명분에 즉각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찬사를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라고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본인의 순수성, 진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명분에 예. 따르는 행동을 꼭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일단 앞서 잠시 등장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검찰 혹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일단...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태블릿 PC 언급하면서 검찰이 좀 증거를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네 번 연속 방탄해놓고 앞으로는 방탄 안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괴담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검찰이 조작, 증거 조작 달인 아니냐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송 전 대표에게 안타깝다. 어떻게 저질 괴담에 이렇게 휩쓸리는 것 같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게 그 당대표까지 하고 이게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본인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는 망가질 수 있는지 저도 이게 안타깝고요. 제가 두 가지만 이게 송영길 대표의 그 괴담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증거를 조작했다는데 뭘 조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정근 씨하고 강내구 씨가 통화를 하는데 예. 제3자가 도청을 하면 그건 불법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통화 내역 그들에게 포렌식에 넣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조작되고 뭐가 위법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일 황당한 게요. 핸드폰 있잖아요. 본인이 초기화 시키고 기존 쓰던 거 없앴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방어구이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이거 보고 앞으로 수사받을 때마다 내 핸드폰 다 없애도 되는구나. 잘못할까 싶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유동규 씨 있죠. 유동규 씨가 왜 핸드폰 자기 걸 부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처벌 추가 기소됐습니까? 그거는 핸드폰 부수는 게 범죄니까. 다만 본인이 부수면 기대 가능성 때문에 처벌 안 하지만 예. 내 연녀한테 부탁해서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돼가지고 유동규 씨가 추가 기소됐지 않습니까? 핸드폰 초기화 시키거나 부수는 게 범죄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국민들이 야, 내 핸드폰 부수라. 이래도 이게 송영길 대표 괜찮더라.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예. 자꾸 이게 한동훈 장관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친 거 있잖아요. 이걸 문제 삼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조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거는 핸드폰 부순 거하고 다른 게 이재명 대표도 비밀번호 안 가르쳤잖아요. 이건 우리 헌법의 진술 거부권입니다. 예. 내가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나 진술 거부권 안 가준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 기자하고 그게 다 기자 핸드폰에서 통화내 넣었지 않습니까? 그건 명백한 별건이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좀 길게. 그 이승훈 변호사님, 이 얘기원 한 장관이 얘기하기를 민주당에서 그러면 여름쯤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하라, 청구할 거면 그랬더니 아니 언제까지 영장 청구라는 건 희한한 거 아니냐. 수사받는 사람 기준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 단호하게 잘라 좀 말했어요. 저는 뭐 질문도 잘못됐고 답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장 청구는 검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야당을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막아달라. 영장을 청구할 거면 수사 직후 바로 청구하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뭐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말을 꼭 답변하면서 마치 법무장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보다는 예. 야당을 수사해서 꼭 어떻게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것도 범죄는 아니고요. 자신의 핸드폰을 자신이 부수는 것 이것도 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범죄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는 처벌될 수 있지만 본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시각이 다르신데 글쎄요. 또 이것도 팩트는 하나일 텐데. 예.